아무도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께 친절히 알려드리는 TMI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의 성수 2지구 일몰제에 대한 뉴스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요. 2019년 5월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제가 기사를 검색해봤습니다. 이 성수 2지구 일몰제에 대한 기사 총 12개나 쏟아져 나왔는데요. 오늘 이 기사에 대해서 우리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 실제 현장의 분위기와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뭐 이제 성수 전력 정비 구역에 대한 내용은 뭐 사실 요즘 기사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사도 특히. 보고 우리 고객님들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이제 2지구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 대해서 2지구 뭐가 얘기 나오고 있는지 아시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기사를 먼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8일 조선비즈 뉴스입니다. 일몰제 앞두고 바빠진 성수 2지구, 정비구역 해제 과연 피할 수 있을까? 서울시 성동구 성수 2지구가 조합 설립을 눈앞에 두고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2지구가 오는 2020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 즉 일몰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지구가 일몰제에 적용되면 서울시 내 유일한 한강변 50층 사업 추진도 무산될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전략 2지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토지 소유주에게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고 있다. 현재 동의율은 약 63%이다. 성수 2지구 조합 설립 추진위 단계자는 조합 설립 동의율을 63%까지 채웠다고 전하였습니다. 자, 소장님, 이 기사를 네.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걱정하니 걱정하시거든요. 1년도 채 안 남았어요. 내년 3월까지 일몰제에 대한 이슈가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성수 2지구 과연 위치나 어떤지 이제 강점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시청자님들께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해서 한강변에 딱 이렇게 1지구부터 4지구까지 총 8000세대로 지어지는 정비 사업인데요. 여기 중에서도 성수 2지구 같은 경우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일몰제가 된다. 네, 사실 핵심만 얘기하면 사실 크게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없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 소장님께서 분석하신 그런 생각이신 거죠? 뭐 현실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영민실장님한테 물어보게요. 성수 2지구를 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네, 네. 그렇죠. 2지구 조합원이세요. 진짜 2지구에 이런 논란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2지구 일몰된다라고 하고 지금 조합 보니까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걸 빨리 털고 딴 데를 사야 되나 생각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빨리 팔고서 넘어가야죠. 그쵸? 진짜 우리가 침몰하는 배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빨리 탈출해야지, 나라도 맞아요.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이지구 조합원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지금 시세가 뭐 떨어졌어야 말이죠. 그 분위기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시세의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이지구가 좀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사실 외부에서만 떠들어요. 이지구 같은 경우 조합원들이 네. 아 진짜 위기라고 생각했으면 너도 나도 급하게 막 팔려고 하고 매물이 좀 쏟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매물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뭐 시세가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지구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별로 위기의식 안 가지고 있다. 일몰제에 대한 위기감이 없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갖고 있으면 어차피 돈이 된다.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던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가 되든 간에 돈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가 이제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왜 이지구 조합원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뭐가 돼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뭐 왜냐면 속도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좀 이거 지금 조합 설립되려면 먼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안 그래도 63%다라는 얘기 기준은 75%지만 그렇죠. 조합 설립이 되려면 동의율이 이제 75%가 돼야지 동의가 됩니다. 물론 재개발 좀 보시는 분들은 이게 70%에서도 5% 모으기 힘든 거 아니냐 63% 이게 적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빨리 모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수 이지구가 계속 그동안 꾸준히 동의율을 징구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 성수 이지구가 추진위원장을 갖다가 놓고서 막 경합을 벌이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었는데 추진위원장이 이제 다시 또 명확히 투표로서 정리가 됐어요. 그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사실 그전에는 뭐 50%도 안 되는 진구율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50%도 안 됐었던 게 지금 벌써 63%죠. 쭉 모으고 있었던 거고, 지금 조합 분위기라든지 지금 뭐 조합원들에 대한 내용들 얘기 봤을 때 75%에 대한 동의율 금방 모을 수 있다라고 분위기는 그래요. 근데 첫 번째는 그렇고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이 지구가 성수 전략정비구역 1, 2, 3, 4 지구 중에서 제일 싸요. 이유는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돼서. 단계가 아직 그쵸? 더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1지구가 가장 비싸요. 1지구 같은 경우는 위치도 좋고 사업성도 좋고 일단 속도도 빠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1지구가 가장 비싼데 그 1지구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데 한강을 정남향으로 보는 아파트 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똑같이 이제 정남향을 바라보는데 성수 1지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트림아제 워낙 초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트림아제 시세 좀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알려주세요. 트림아제 같은 경우는 30평대가 지금 뭐 한강 이제 워낙 층이 높아요. 47층이나 되는데 그냥 25억. 25억. 그리고 뭐 진짜 초고층 같은 경우는 30억에도 30억이요? 호가를 부르고 있는. 30억, 30평대가 30억이면은 우리 서울 최고의 아파트인 그 반포 아크로 리버 파크 그 시세랑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그럴까요? 지금 뭐 한 스트리머즈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하죠. 연예인들 네. 많이 샀다. 유명 아이돌도 사고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워낙 상징적인 성동구의 신축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옆에 서울숲. 서울숲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1지구 가장 유망하고 가격도 비싼데 2지구는 사실 입지면으로만 따지면 1지구 바로 옆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 때문에 싼 거예요. 더군다나 성수 3지구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남으로 인해서 2지구만 남았는데 이 2지구가 이제 워낙 미래가치가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조합분들이 조합 설립에 대한 열망이 높다. 그렇게 빨리빨리 간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그래도 조합원들 생각이고 뭐 진짜 설립되려면 75%의 동의 모으는 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바로 내년 3월이기 때문이죠.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죠. 네. 그러면 좀 타이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카드가 하나 또 남았다라는 거죠. 어떤 뭐냐면 카드죠? 사실 성수 2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 설립까지 이제 일몰되기 전에 2년 유예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일몰이 되더라도 2년 유예에 대한 카드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일몰 시간, 막 일몰 기간까지 75% 동의를 못 모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모은다라고 뭐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사람들이 내년 3월이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완전히 끝이 아니다. 2년에 대한 유예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 시간이 사실 2년 더 있다. 네. 거기에 따지면 사실 그 안에는 뭐 어떻게든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2구역에 대한 지금 일몰지에 대한 이슈 쭉 얘기했는데요. 아무래도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 나오는 연락처가 있습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성수 전략정비구역 담당하시는 분이신데요. 정말 재개발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 아니면 문의사항 성수에 대한 궁금증 뭐 어떤 거라도 다 환영입니다. 네, 상관없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투미TV TMI의 친절한 오영무 실장과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